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어디냐면 마르고갱도 쪽에 있던 사당캐를 했어요. 오늘은 요 반대쪽으로 한번 돌아서 여기까지 한번 가볼까 하는데 제가 스태미너가 한 줄밖에 없어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기 무력을 좀더 만들고 도전을 해봐야 되겠어요. 한번 정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다음에 하는 걸로. 뭐지? 야생 세트인가? 무료 있는데 그거 입으면 좀 빨라지긴 하지만 세트 자체가 사당 안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지금은 사당을 깨질 않는 이상 얻지 못하니까. 일단 시도만 해보고 저 뒤쪽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뒤쪽으로. 충분히 만들었겠죠. 자, 이 뒤로 가려면은 여기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할까? 여기 내려갔다가 이쪽으로 워프한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는 게더 괜찮아 보이네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제 맘이죠. 이거 어차피 내려가면 올라가기 귀찮으니까. 자, 가려는데 일단 포인트 찍어놓고 갈게요. 일단 전에 여기 날아갈 때 아무것도 안 나왔으니까 없을 것 같긴 해요. 이 뒤쪽은 그냥 이렇게 날아가 볼까나? 그럼 여기는 일단 취소하고 오른쪽에 있는데 먼저 가죠. 방향이 이쪽이 맞나 싶긴 한데 맞겠죠? 별 생각이 없었는데. 설마 쫓아오겠어 싶은 생각으로 코로보 소리가 살짝 들리는데. 지금 방어구 입고 있어서 그런가? 데미지가 그렇게 많진 않네요. 아이고. 안 되겠다. 객기불이다. 죽을 것 같으니.
여기로 워프하죠. 빠지면 어차피 초기화돼서 안 만날 것 같긴 한데. 요정이 두 마리밖에 없었는데 한 마리가 또 이렇게 사라지네. 근데 산 타고 있을 때는 계속 산을 타려는 의지가 강하신 링크님이라 전투가 제대로 되질 않죠. 하도 많이 왔더니 아래에 있는 돌이 마구로기였나? 차감봉 좀 한번 써볼까요? 빨라요. 데미지는 별로긴 한데. 근위의 검 거의 다 부서져 갈 것 같은. 자, 링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왔는데 뭐 사당 알림이 없는 걸 보면 사당은 여기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이거 넘어왔는데 등산하기 편하려나? 그렇게까지 가파르진 않네요. 봉우리로 날아가는 게 더 편할 테니까 일단 위쪽으로 좀 더 올라가겠습니다. 점점 가파라지긴 하는데 우리의 용사님은 잘도 뛰어다니고 있어요. 이런 되면 스태미나 떨어져. 그렇게 하면 미끄러지겠죠. 이건 의도적으로 미끄러지는 것 같은데. 진짜 이건 의도적인 것 같아요. 그냥 서서 보고 살짝 걸어가는 저런 위치를. 자, 전에도 여기까지는 왔던 것 같고 저건 진짜 억지로 미끄러진 느낌이 풀풀 나지만
있습니다. 왠지 올라가면 코르그가 있을 것 같은 느낌. 너무 높네요. 올라가는 게 더 귀찮으니까 일단 처음에 목적을 달성해보자. 코르그 900개나 있다는데 900개 그냥 사당만 120개 찍고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코로그 찾는 가면도 있어요. 안 얻었을 뿐. 일단 얻는 것도 귀찮은 일이라. 되지. 저거는 광상. 차간봉으로 해서 얻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쪽이 보이고 있어요. 이쪽이 몬스터들이 좀 모여 있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알람 안 울렸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었겠죠 뭐. 위쪽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엄청 가파로 보이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봐요. 드디어 도착했네요. 근성의 절벽이었던 것 같아요, 이름은. 저 뭐 어차피 올라가 봐요. 밑으로 내려가서 근성을 보이라고 할 테니까. 아래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위에서 캐를 받고 아래로 내려갔던 거. 이럴 줄 알았어. 타이밍이 너무 늦었네요. 조정이 되면 한번 가야 되겠는데. 구아치토의 사당이고요. 못 올라가게 합니다. 근성의 절벽. 뭐하니? 참고로 그 고고버섯이랑 넣어놓고 시작하면 좋아요. 이게 또 안쓰러운 게 루피를 1,900 이상 채우려면 뭘 하든 파란 걸 먹으러 가게 돼 있거든요. 아이고. 이런. 그냥 이번 건 포기하고. 밑에서 페로세 타고. 다 안 올라가냐? 페로세 타고 위에 올라가서 고고. 아, 여기 있네, 몰력이. 뭐 어쩔 수 없죠. 아쉽긴 한데 시간을 너무 많이 버려서. 보전은 위에서 해야 되나? 귀찮아. 요리 좀 만들자. 3분이니까 어차피 올라오는 게 3분이니까 상관없긴 하겠다.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시원한 숲. 아, 저거 사당패구나. 겉보다 갑옷이 무거워 보이니 벗어주죠. 영향은 없을 거예요.
정도 근성은 보여줘야죠. 확실히 아까보다 빠른 게 물량 먹어서 그래요. 자, 오른쪽 보니까 파란 게 있네. 있으니 파란 쪽으로. 어차피 이거 하려고 잔뜩 만들어 놨으니까 먹으면서 올라가죠. 이건 좀 아까운데. 오, 빨간 루피. 루피 먹으러 가다 잘못하면 떨어질 경우도 있으니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확실히 불리하죠. 한 줄 가지고 제약이 많아요. 그리고 100루피까지 채우려면 더더욱 제약이 많죠. 그래도 깨긴 할 것 같은 느낌인데 시간 아직 많이 남았어요. 100루피는 충분히 먹을 것 같고요. 좀만 더 가서 할까나? 시간이 충분하네요. 깼습니다. Amazing. 자, 사당 활성화했고요. 현재 위치가 구 아치토의 사당 포인트 찍었습니다. 저 위에 코로가가 있어 보이니 올라가야죠. 그나저나 얘가 아닌가. 어, 돌이 여러 개 있네요. 이유가 있나? 코로그의 장난인가? 돌이 아니네. 얘도 돌이 아니고요. 얘도 돌이 아니고 얘도 아니네. 얘만 돌이네요. 다 뒤쪽에 있는데 앞에 있으니까 뒤에 놓으라는 소린가? 어, 맞네요. 그나저나 걱정인 게 이 뒤쪽으로 가면은 라이넬이 있는데 좀 요정이 없어요. 플레임 대검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어디지? 하이라이성에서 얻어온 거. 그 다음에 보물상자였을 텐데 요 뒤쪽에 고래 뼈가 어디지? 어, 여기거든요. 이야, 여기서 계속 얻을 수 있습니다. 붉은 달만 계속 된다면. 화염 리잘포 쓰고
일단 뭐 방패. 냄비 뚜껑이 보드 서핑 했는데 안 줄어 있네요. 신기해라. 강철 그냥 쓰죠. 자이로가 미쳐가지고 자 이렇게 되면 얘가 더 낫죠. 그러고 보니 최고의 템팔 게임은 제다네요. 제다 링크가 마스터 소드로 뭐 그건 뭐 나중에 일이니까. 어씨 놓쳤네. 놓쳤어요. 아 요거 찍어놓은 거 지울게요. 보자 고래가 어딨더라. 여긴데 가는 길에 라인을 잇고 대검 주위에 몬스터도 많거든요. 저건 그냥 옥타네. 옥타야 뭐. 다가 뒤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고 보니 얘가 있구나. 녹슨 방패. 가까이 가서 해야 되나? 뭐 대충 이쯤 버리면 빨아 먹겠죠? 안 되네. 이라서 제대로 안 됩니다. 이따가 버려주고 눈치가 엄청 빠르네요. 아 이게 안 되네. 그럼 뭐 폭탄을 써야죠 뭐. 어? 방패 없어졌어. 이런. 사실 하려던 게
녹슨 방패를 먹으면 안 녹슨 방패로 바꿔줄 테니까. 근데 아까 그냥 소화시켜온나 봅니다. 이런. 아이템 좀 먹어서 피좀 회복했고요. 이 뒤쪽은 사당이 없었을 거예요. 고래에 있는 데 중에 유일하게 없어서 빙빙 돌아왔던 것 같은 느낌인데. 그나저나 라이넬이 어딨지? 괜히 신경 쓰이네. 옥타만 계속 보이고 있어요. 리잘포스 화염지대니까 뭐 화염 리잘포스겠죠 뭐 또. 어디 갔어? 링크 눈에는 안 보이는 위치인 것 같은데. 제비꽃 버려요. 버려. 안 먹어.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어. 고래 뼈 저기 있죠? 바위록이랑 화염추추. 고래뼈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이 정도 찍으면 되나? 혹시 모르니까 앞쪽에서도 하나 찍어야 되나? 또 하나 찍죠. 오일딘의 대화석이고요. 여기 몬스터들이 꽤 셌던 걸로 기억나서. 여기 이런 게 있었어? 이런 내구도가 달았네요. 못 올라가네. 요즘에 있었던 것 같아요. 플레임 소드, 플레임 대검. 아, 저기 있네요. 저거 먹고 도망가죠. 헐. 양손금 하나 버리고 주워서. 몬스터들이 못 알아본 게 신기하네. 다 블랙이거든요. 더 가도 되긴 할 텐데.
아까 별이 하나 보였던 것 같은데. 이쪽이었나? 남춘악? 남춘악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고래 사진 다 찍었던 것 같은데. 라인에도 한번 그냥 돌아갔네요. 어차피 뭐 요정 없어서 싸우지도 못하고. 사진 좀 잠깐 확인. 하나 모질라네요. 이런. 왜 왔지? 여기 아닌가 보네요. 일단 헤브라산 고래는 있으니까 대요정의 샘쪽 고래만 찾으면 찍어오면 될것 같아요. 쾌를 먼저 받고 찍으러 가죠. 시간이 조금 오버되긴 하는데. 이쪽 사당이래. 마오간이 아니면 그냥 다음에 찾기로 하고 끝내버릴 거예요. 사실 어느 마오간이었는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근처로 다 돌고 있습니다. 여기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당 캔데 이미. 마곡경의 풍경화. 여기 지금 저기 사당이 있거든요. 이쪽이 지금 안간 사당이 있는 건가? 그럼 뭐 다음에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